네, 안녕하십니까. T149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케빈입니다. T149에서 댄서와 랩을 맡고 있는 건우입니다. 메인 래퍼와 리더를 맡고 있는 노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같은 엄마 역할을 맡고 있는 시안이라고 합니다. 비주얼을 맡고 있는 제로라고 합니다. 보컬과 미소를 맡고 있는 카일이라고 합니다. 파워풀 래퍼를 맡고 있는 레오라고 합니다. T149에서 랩과 얼굴을 맡고 있는 온이라고 합니다. 만내를 맡고 있는 키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구름형 T149는요. T네이저 그리고 149는 14세부터 19세 저희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팀명을 보면 항상 초심을 찾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모든 10대들의 고민을 대변하고 동시에 아우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T149의 매력은요. 팀 비중이 일본인 친구들이 반, 한국인 친구들이 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사로잡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팀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이제 센터 비주얼 네, 굉장히 다 잘생겼고 저희는 또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강한 팀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멤버들도 일본어가 불가능하고 일본인 멤버들도 한국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하기도 했고 웬만해서는 이제 바디랭귀지나 휴대폰 통역기나 그런 걸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Rice, let's go. 오늘 저녁 뭐 먹을지에 대해서 교방광 도 도스루. 너는 뭐가 땡겨? 나니 뭐 다이저브 케도 치킨도 치킨? 나쁘지 않아. 치킨? 나도 치킨은 안 먹게 돼서 오래 돼가지고 볶음뭐 요즘은 약간 다이어트를 의식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킨은 약간 멀잖아. 치킨은 약간 멀긴 한데 휴가가 없는 우리는 치킨 가깝게 되잖아. 민나 멤버도 민나 이쇼니 치킨 또 오이시이 모노 타베루 코토와 또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하자. 다 같이 치킨 파티를 하자. 아, 이네. 이네. 저희 타이틀곡, 데뷔 앨범 타이틀곡 아수라 발발타는 힙합과 EDM 기반의 트렌디한 소스와 독특한 리드 신스가 특징인 노래로 이 노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T149 멤버들의 찬란한 미래를 염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로가 점프를 이렇게 펑 치는 장면이거든요. 하늘에서 약간 뭔가 폭탄을 터뜨리듯이 제 몸을 이제 완전히 써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로 씨 네. 카리스마 있는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네. 표정이요? 5, 6, 7, 8 생각에는 이제 1절이 끝날 때 오니가 제 머리를 잡고 쓰러뜨리는 이 또한 가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눈을 받아라 아스라 발발자 으아쏴 으아쏴 오 예 머리를 딱 바꿔야 돼요. 힘든 거 괜찮은 거죠? 아 언니 턱에서 한 번에 빨리 쓰러져요. 으아쏴 혹시 뮤직비디오 조회수 아세요? 네 2천만 어제 보셨죠?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실 줄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선을 다한 거 이상의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막 불타오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어렵지만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만나러 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따뜻하게 입으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그 T149 파이팅! T149 파이팅! T149 파이팅! 저희 지금 T149를 봐주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저희 좋아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나인보이스 어필! 지금까지 T149였습니다. 감사합니다.